이거 그 자네 받지 않는가? 내 산중 백호도를 어디 정신 나간 놈이 내 귀하디귀한 비슷한 그림을 이따위 그림으로 바꿔놨네. 어? 짐작가는 이라도 있으십니까? 누가 감히 이 조선 팔도에서 나 여몽집을 건드려? 어? 가만,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담을 넘는 시커먼 놈을 봤다고 했어. 혹 그 자가 검은 복면을 썼다 합니까? 어? 그래, 맞아. 검은 복면. 내 이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. 내 이놈을 그냥 어디 잡히기만. 이것도 그 여인의 짓인가? 이 웅장한 호랑이는 뭘까요? 누군가의 맷값이다. 일단 어찌된 일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할배가 그깟 그림이냐 젖벅 찍고 싶소 이러고 오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 대감이란 작자가 그리 아끼는 그림이라니 어디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싶었지.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싶고. 아니 어차피 맷값으로 다 치른 그림인데 그게 여몽지 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. 연선이니 계산법으로 생각해봐. 셈이 딱 맞지. 벽이 허전할까봐 친절하게 따끈따끈한 그림까지 싹 걸어두고 왔다고. 그래서 가지고 왔다.